그런데 이게 이런 식으로 모순된 정책을 치고 있단 말입니다. 이 거래세를 낮추고, 이 거래세는요, 지금은 이제 양도소득세로 내잖아요. 양도소득세로 하지 말고, 그러니까 양도가액이 이게 막 10억이다. 그러면 10% 내라. 에? 뭐 20억이다. 그러면 20% 내라. 뭐 이런 식으로 거래세예요. 증권 거래세 같이 그렇게 하면 세상 편한 거예요. 세상 편한 거. 그러면 양도소득세법, 소득세법이 어려울 필요가 없어요. 지금은요, 소득세 신고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예? 자, 보십시오. 양도소득세법이 개정을 지금 어떻게 됩니까? 22번째 나올 정도로 하면서 부칙이 그냥 막 너덜너덜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소득세법부터 소득세령 규칙 다 바꿔져요.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부칙 다 봐야 돼요. 애기 부칙, 애기 부칙, 애기 부칙. 이렇게 보면서 하나를, 아, 이게 원칙이 있으면, 예외가 있고, 예외가 있어요. 또이 예외에 또 예외가 또 있어요. 그러면 내가 양도세 신고 하나 해주면서 그 100만 원 한번 받으려고, 이거 한번 해줬다가, 가산세가 만일 5억 나왔다. 이러면 이거 손해배상해야 되는데, 세무사가 손해배상해줘야 되는데, 어느 세무사가 100만 원 받으려고 이렇게 위험한 짓을 하느냐. 이거를 세무사도 알기가 힘들고요. 솔직히 말해서, 이 부동산, 이 양도세 소득세법을 안다고 할 수가 없어요. 이거를 세무사가 알기가 힘들고, 왜? 국세청 세무공무원도 알기 힘들어요, 지금. 원래가 양도세 분야는 양도세 그 분야를 해야만이 조금 아는데, 그나마 익숙하고.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세무공무원도 너무 난수표가 돼버려가지고, 이게 난수표가 돼버렸어요. 난수표가. 세법이 난수표가 돼가지고, 아무 책자를 가지고 풀어도 잘안 풀려져. 아마도 이거 세법 만드는 그쪽 정책 담당과 그 사람들도 아마도 절레절레 힘들 겁니다. 그때그때마다 만들다 보니까. 그러니까 난수표가 돼버려가지고 이게 누더기 세법이 돼요. 원래가 양도세법은 누더기 세법이에요. 그냥 누더기 누더기. 법리도 없어요. 그때. 그때마다 그 정부마다, 뭐, 마음대로 이렇게 막았다가 저렇게 만들었다. 주문을 이렇게 뭐, 우리가 이제 어렸을 때 이제 공작 시간 있잖아요. 뭐 이렇게 찰떡, 진흙 가지고 이렇게도 만들어봤다, 저렇게도 만들어봤다, 이렇게도 만들어봤다, 저렇게도 만들었다. 그러니까 국가 정책이 그렇게 오물짝, 조물딱, 오물딱, 조물딱, 22번까지 될 정도니까, 오물딱, 조물딱, 이제는 이제 장관 가지고는 안 되고 이제 대통령께서 직접 나서가지고 발표할 정도니까. 예. 참, 이게. 누더기가 되어버리고, 이거 이제 나중에는 이제 걸레라고 하겠죠. 걸레법이라고. 이런 식으로. 도대체 이 법을 누가 어떻게 아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양도세 상담 온다면 상담 안 하는 게 답이에요. 일반 세무사들도. 괜히 말 잘못했다가 큰코 다치거든요. 그리고 강남의 사모님, 전국의 모든 부동산 가진 사모님들이 일반인보다 더 많이, 아니, 전문가보다 더 많이 알아요. 근데 많이 아신 분은 이제 신고를 해야 되는데 일반 세무사가 안 해준다니까요. 그 책임을 나중에 가산세 이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면 납세자가 알아서 이제 신고해야 돼요. 이 누더기 세법, 난수표 세법을 암호표 가지고 혼자 알아서 끙끙 앓아가지고 신고해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이건 뭐죠? 신고 잘못했어요.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가산세. 이제 가산세 공화국이 돼버리는 거예요. 가산세 공화국. 예. 가산세가 이제 엄청 많이 나올 겁니다. 엄청 많이 나올 겁니다. 제가 볼 때는 분명코 가산세 완전히 이제 지금 가산세 공화국이 돼버린 거예요. 양도소득세 부분에서는. 신고 안 해준다니까요. 그러니까 상속세 신고하는 세무사가 안 해주니까 저보고 누가 아는 사람 양도세 신고해주는 분 소개해달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장에서는 상당히 심각하다.
그러니까 윗사람들이요, 이래요. 우리가 이제 A가 이제 저도 이제 국세청을 다녀보니까 국세청장이 매번 바뀔 때마다 새로운 지시를 내리잖아요. 이 지시를 A까지 내려와가지고 이쪽 현장에서 이 말이 먹혀들 때까지가 2년 반 걸린대. 2년 반. 예? 2년 반. 내려오는 시간이 그만큼 이렇게 돼요. 애기는 어차피 2년 반 동안에 국세청장은 3명, 2명이 갈려요. 예? 그 정도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현장은 지금 상당히 혼란스럽다. 그리고 세무 공무원들도 지금 세무사도 그러고, 이거 이제 양포요. 양포. 양도소득세 신고를 포기해버린 거. 양포 세무사가 나오기 시작하고, 세무 공무원들도 어떻게 됩니까? 감사 걸려요. 지금 맨날 감사 걸려가지고, 잘못했다. 잘못 책정했다. 그 가중해가지고, 세율을 해야 되는데 왜 일반 세율로 했느냐, 이런, 막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세무 공무원도 난수표 해도 가기가 힘들어가지고 감사 걸리면 돼요. 감사 걸리면 이분들이 얼마나 감사를 두려워하냐면, 일단은 인사 기록에, 예? 통보가 돼요. 통보가 되면 이거는 보면요. 본청으로, 서울청, 지방청으로 들어와야 될 사람들이 이런 거 한 번씩 인사 통보를 받아버리면은 저쪽 세무서로 나가게 돼요. 그러니까 자기 인생하고 관련, 공무원 생명하고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는 이제 뭐든지 벌벌 떠는 거예요. 함부로 안 해요. 뭐든지 보수적으로 해버립니다. 보수적으로 해버려요. 보수적으로 해버리고 일단 억울하면 불복하세요. 이렇게 분명히 나갈 겁니다. 그런 식으로 지금 현장이 이제는 납세자 몫이 돼버린 거예요. 납세자가 그래가지고 세무공무원 상담센터 뭐 이렇게 센터에다가 질의회신했다. 예? 회신하면은 A는 A다 라고만 말을 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알아서 신고하세요. 설령 세무공무원이 개인적으로 이렇게 뭐를 답변을 줬다,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신뢰보호가 없어요. 신뢰보호가 없기 때문에 가산세는 정당한 사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산세는 물어야 된다 이겁니다. 이게 판례예요. 그러면 처음부터가 정책이 공급을 확대를 하고 공급 확대를 하기 위해서 거래세를 분명히 인하를 했고 보유세를 높이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처음에는 안 했죠. 전혀 안 했죠. 이 보유세도 미미하게 했어요. 미미하게 조금은 높이는 정도. 거래세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전혀 안 하고 어떻게 됩니까? 어마어마하게 높여버렸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죠? 이거는 처음부터 자기가 부지, 예? 모르고 한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고의, 예? 고의가 있었다. 알았어요. 알았어. 분명히 알았다. 예? 분명히 알고 이렇게 한 거예요. 이 효과가 어떤 효과라는 거. 거래세를 높이고 보유세를 요만큼 높인다는 거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거래세를 높여버리니까 공급이 어떻게 됩니까? 감소돼버리는 거죠. 공급 감소되면 공급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돼 있고 공급이 감소되면 어떻게 됩니까? 높아가지잖아요. 이렇게 높이는 거를 왜 몰라요? 저는 1년 전에도 저같이 문외한 사람도 이거를 예상을 하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정책하는 사람이 이걸 몰랐다면 그거는 거짓말이죠. 부지가 아니다 이거예요. 무능이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어떤 계산된 고의가 있었다. 목적의식이 분명히 있었다. 그리고 보유세는 조금 올렸어요. 조금. 왜? 본인들이 다주택자니까. 본인들이. 예? 이런 부분들이. 자기들은 피해를 안 보기 위해서. 그리고 임대인 자기들이 다주택자들은 전부 다 임대 등록하라 해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혜택을 줘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다 부자 된 거예요. 부자 되고 나서 이 사람들은 빼고 이제 앞으로 이제 지금 주택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만 가지고 막 뭐라 하는 거예요. 뭐라 하는 거. 그러고 나서 지금 이것이 하도 문제가 돼가지고 기존에 준 혜택이 하도 문제가 되니까 아 우리가 분인형 소급입법으로 한번 그거 다 세제 혜택 한번 없애버리겠다 라고 말 한번 띄워본 거죠. 그 하루 만에 바꿔버렸잖아요. 대변인 원내대표인가? 우리 그런 일이 없다고 이렇게 말하면 그러니까 한번 카드 빼봤다가 아 우리가 그런 의지 있는데 이렇게 했다가 슬그머니 얼른 들어가 버렸잖아요. 애당초 그러니까 이 고의가 고의를 아무리 숨길래 해도
했던 그동안 정책들이 다 모순이 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때도 제가 1년 전에도 말을 했어요. 아, 이 사람들의 근본적인 목적은 서민이나 중산층이 일을 해서 집을 살 수 있는 이런 세상이 아니고, 아, 집값을 상승하는 거, 집값 상승이 이게 목적 아니냐, 예? 목적 아니냐. 그러니까 집값은 상승할 테니까 서민 주거 안정으로 우리가 목적을 하겠다. 그러니까 평생 어떻게 됩니까? 평생 전월세를 살아라, 예? 전월세를 살아라. 우리가 거기서 보장을 해주겠다. 전월세 살게끔 보장을 해주겠다. 그래서 계약갱신 청구권을 주고, 그 다음에 임대료 5% 이런 식으로 상승을 우리가 막아주겠다. 라는 식으로 정책이 다 이쪽으로 쏠리고 있다 이겁니다. 진짜로 이거를 집을 살 수 있는 중산층이나 서민이 일을 열심히 해가지고 집안치를 살 수 있는 그 목적이었다면 집값 상승을 막아야죠. 그럼 집값 상승을 할 거를 거래세 인하해가지고 공급 확대하고 이런 식으로 했어야 되죠. 보유세를 확 높여버려가지고, 확 높여버려가지고 다주택자가 집을, 다주택 할 수 없게끔 만들어버렸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미 이제 그 사람들은 이미 이제 혜택을 줘버린 거예요. 혜택을 줘가지고 이것이 백약이 무효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일정 세력을 제가 보면은, 자, 이렇게 있어요. 임대인들이 전체적으로 우리나라가 임대인들 한 50만 명이 우리나라 뭐 주택의 90%를 뭐 이렇게 공급한다고 뭐 그런 기사도 있는데 저는 이거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임대인들이 이렇게 있으면요, 이 정도 사람들한테는 이미 혜택을 줘버린 거예요. 혜택을 줘가지고 이 사람들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렇게 이 사람들 거는 이제 묶여져 버리고, 이 사람들만 가지고 이제 자꾸 이제 징벌하겠다, 징벌하겠다, 너희들이 투기꾼이다, 투기꾼이다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이 사람들 속에는 이제 이쪽에는 정치인들이나, 예?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인들, 그 다음에 정책을 편 정책 위반자들, 그 다음에 여기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쪽에가 이미 다 해가지고, 이 사람들은 뒤에서 TV 보면서 그러는 거, 꼭 아버지가 자식들에게 하는 말이, 야, 아버지는 TV 봐. 안방에서 TV 보면서 그 방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자식들이 열심히 상 위에다 놓고 막 열심히 공부하는데, 아버지가 자기는 TV 크게 틀어놓고 딱 뒷짐 이렇게 누워가지고 하는 말이, 자식들이, 야, 너희들 공부 열심히 해라. 이 말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자기는 TV 보면서. 안 그래요? 이 사람들이 이제는 징벌적 과세를 한대요. 이 사람들이 이쪽 사람들 보고 자기는 TV 다 보고 들어놓아가지고 편하게 들어놓으면서, 야, 너희들 공부 열심히 해. 이렇게. 야, 너희들 이제, 하지 마. 투기하지 마. 이런 식이. 그게 말이 되냐, 이거예요. 형평이 안 맞는 거죠. 완전히 형평이 안 맞아요. 예?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의무를, 이 사람들하고 의무를 똑같이 져요. 의무를 똑같이 지는데 이 사람들은 혜택을 주는데 이 사람은 혜택이 전혀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형평성이 안 맞는 거죠, 완전히. 그래서 이제 보유세를 막 높이면은 2주택자는 막 높이고 3주택자는 높이고 막 이런 식으로 하면은 못 가지고 있죠, 못 가지고. 당연히 보유를 못하죠. 이런 식으로 확 높이면. 근데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매물, 거래를 하게끔 해줘야 돼요. 숨통을 쳐놓고. 그러니까 물이 이렇게 흐르잖아요. 물이 흘러가지고 시장에 이렇게 나와야 돼요. 시장으로 나와야 되면은 애기를 여울목을 딱 터줘야 되잖아요. 삽으로 가가지고, 아이, 빗물이 막 비가 와가지고 비가 이러는데 애기가 이제 막 낙엽이 져가지고 도랑에 그냥 뭐가 침전물에 쌓이면은 못 가버리고 자꾸 엄한 대로 흘러버리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치워줘야죠. 삽으로 치워줘야 되는데, 치워줘야 되는데, 이렇게 해주는 게 거래세 인하란 말입니다. 거래세 인하인데, 여기다가 댐을 지어버린 거예요. 아니, 도랑을 이렇게 파줘가지고, 고랑을 이렇게 물을 흘려주기 해줘도 시원찮을 판에 여기다가 댐을 지어버렸다니까요. 이게 양도세 중과예요. 이게 양도세 중과.
60%, 70%, 80% 이렇게 하면 땜을 지어버렸다 하니까요. 그러니까 누가 이거를 팔아요? 못 파는데. 아니, 증여세보다 더 높은데 누가 양도를 합니까? 증여하지. 안 그래요? 상속을만 해도 50%인데. 그러니까, 안 하죠. 그러면, 안 하죠. 그러니까 왜 땜을 짓냐 이거요. 왜 땜을. 이것이 그러면 또 이것도 부지냐? 예? 고의냐? 예? 고의냐? 생각을 해봅시오. 부지? 몰라서 그랬다? 그거는 웃긴 말이죠. 제가 볼 땐 알고서 이렇게 한다. 이겁니다. 그럼 결국은 뭐냐? 집값을 내려가게끔 안 하고 싶은 거예요. 목적이.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은 서민이나 집사람, 중산층이 일을 열심히 해서 집을 살 수 있는 세상. 그것이 원하는 게 아니다. 그냥 집값은 높아지고 다주택자들, 본인들이 이미 기득권화 됐잖아요. 예? 이 정치하는 사람들은 이미 이제 거리의 투사들이 이제 국회의원이 됐다는 거는 이미 이제 기득권화 된 거예요. 기득권화 됐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자산가들, 주변의 사람들 자산가들하고 어울릴 거 아니에요? 서민들하고 어울립니까? 그건 아니죠. 국회의원 정도만 되면 이제 자산가들하고 어울리는데 자기가 자기 발등을 찍는 일을 하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거하고 똑같죠. 미국을 싫어하면서 미국에다가 전부 다 자식들을 유학 보내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내로남불 그런 것이 몸에가 뱄다 이거예요. 예. 자칫 하면 그런 게 몸에가 뱄다. 그러니까 사람의 본능이 그런데요. 자기 자신의 허물을 보기가 참 힘들대요. 예. 그러니까 허물을 보기가 힘들다. 그러니까 남의 단점, 세상을 분석하고 이런 거는 잘 봐요. 예. 그거는 다 누가, 그러니까 그것만 발달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신기가 있다고 그러죠, 신기가. 그러니까 총명함이 있어서 그런 걸 아이디어 차원에서 내고 영민함을 무슨 뭐 대안을 내놓을 수는 있어도 전체적으로 자기 인생을 못 본다 이겁니다. 그 진나라 때 진효공 때 상앙이라는 사람이 있었대요. 원래는 위앙인데 나중에 이제 이 상이라는 이 지역을 노급을 받았대요. 노급을 받아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을 그 뒤로 상앙이라고 불렀대요. 근데 이 사람이 이 법가를 확립한 사람이야. 법가를 확립. 확립을 해가지고 이 법을 가지고 해야 된다. 통치를 해야 된다. 라고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원래는 위나라 사람인데 이 진효공이 인재를 발탁하기 위해서 널리 구하다 보니까 아, 이 사람 괜찮다 해가지고 데리고 온 거예요. 데리고 와가지고 이 사람이 나중에 8년 동안에 재상을 하면서 이 부국 엄청나게 이제 강국이 되는 거예요. 진나라가. 진나라가 되면서 위나라를 쳐가지고 멸망을 시켜요. 그러고 나서 위나라의 절반을 자기가 먹은 거예요. 자기가 받은 거예요. 그거를. 예.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기분이 좋아가지고 자기 문화에 있는 식객들이라든지 신하들을 다 모아놓고 잔치 벌이면서 아 대장부 사나이 대장부가 이 정도 해야 되지 않느냐 이 정도 하면 살만하지 않느냐라고 했대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전부 다 이게 축하드립니다 하면서 역시 위왕 상황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막 이렇게 이제 아부 아첨하기 바쁜데 누가 하나가 이제 딱 일어나가지고 당신들은 왜 이렇게 전부 다가 눈을 가리느냐 귀를 가리고 바른 말을 해라. 진효공이라는 사람이 죽어버리면 당신도 끝나는 것이다. 당신이 아무리 위대한다 했들 이 진효공의 총애를 받아가지고 당신이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사람이 얼마나 형벌, 상벌 제도를 상당히 중요시 했는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상은 일이고 이거는 구예요. 벌. 벌을 구를 가지고 해야 되는 주의예요. 그러니까 벌이 무서워야 된다. 벌이 무서워야 된다. 근데 이거하고 이제 반대되는 사람들이 이제 순자예요. 순자는 벌을 무섭게 하면 안 된다. 벌을 촘촘하게 그물을 화시키면 안 된다. 예? 세밀하게 그물을 시켜가지고 처벌하면 안 된다 라고 해요. 근데 포상을 그러니까 순자는 포상의 기준은 넘치면 안 되고 형벌은 지나치게 세밀하면 안 된다. 그런데 이 상황은
벌은 세밀해야 된다. 형벌은 세밀하게 아주 가혹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이 주의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사소한 뭐 잘못만 해도 팔다리를 잘라버리고 코도 잘라버리고 그랬대요. 그런 식으로. 그리고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처음에 법을 딱 만들면 이거를 시행을 안 해요. 시행을 안 하니까 진여공이 왜 시행을 안 하냐, 좋은 법이라는데. 그러니까 잠깐만 기다려 봅시오. 이거를 법이라는 거는 시행하는 것보다도 국민들이, 백성들이 믿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어떻게 하려 하냐면은 이 저작거리에다가 딱 이렇게 나무를 하나를 이렇게 큰 기둥을 하나를 박았다 이거예요. 이거를 이쪽에다 옮기는 사람한테 내가 금, 식금을 주겠다 이렇게 하니까 국가가 뭐 이런 말을 하는 걸 누가 믿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시 50금을 내가 주겠다. 50금을. 그러니까 어떤 젊은 청년이 이거를 옮겼대요. 그러니까 진짜로 50금을 줬다. 오, 법을 지키면, 그러면 국가가 약속을 하면은 지켜주네 하면서 그래서 믿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믿는 법이 너무 가혹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사소한 것만 해도 팔다리가 잘라나간다. 그렇게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가 이제 법 앞에 벌법을 떠는 거죠. 법 앞에 떠는데 결국은 어떻게 됐느냐. 이 상황이라는 사람의 말로가 결국은 진효공이 죽었어요. 진효공이 죽으니까 이 사람의 이제 자식이 이제 왕이 된 거죠. 왕이 됐는데 이 사람은 이 사람하고 서로가 안 좋은 관계가 돼요. 왜 그러냐면 이 태자가 잘못, 진효공 생전에 이 사람이 잘못한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태자를 법에 따라서 하면은 이 사람을 처벌을 해야 되는데 처벌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강자는 강자한테 어떻게 법이 이겨요? 강자, 약자한테만 적용하는 게 법인데. 그러니까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의 스승, 이 사람의 스승의 코를 그냥 베버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원한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이 상황에 대해서 원성이 너무 이제 짙으니까 이제 이 사람을 잡으라 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도망가 버렸죠. 도망가가지고 도망 다녀가지고 어느 산골에 이제 주막까지 간 거예요. 주막에 가가지고 이제 숨어 있다가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자기가 만든 법에 자기가 이제 발등이 찍힌 거예요. 주민등록증이 없어가지고 지금으로 보면 주민등록증을 제시 못해가지고 관리한테 잡혀가지고 이제 이송이 됐다 해가지고 이 사람 같은 경우가 머리가 이렇게 있고 자기가 만든 법에 자기가 스스로가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오후, 그러니까 다섯 소. 그러니까 소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한 마리 끌고, 이쪽 한 마리 끌고, 이쪽 한 마리 끌고, 이쪽 한 마리 끌고, 이쪽 한 마리 끌고, 다섯 마리가 같은, 다른 방향에서 하는, 이게 사지가 절대 안 되는 그런 처형을 당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자기 인생을 몰랐던 거예요, 자기 인생을. 근데 이 사람 같은 거는 처음에 나와가지고 적폐청산이다, 적폐청산이다 해가지고 이게 이제 재미를 붙었죠. 성공을 했죠. 재미를 붙었다고. 그런데 그러니까 정적을 죽여버리고 또 자기하고 자기를 싫어하는 사람도 이렇게 적폐청산이 돼가지고 죽여버리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위험을 딱 갖춰버린 거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법을, 벌법을 떨게 했는데 결국은 자기가 만든 그 법에 자기가 걸려버렸다.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징벌적 과세, 징벌 공학화 되어 있으면 나중에 그 사람들이 이 법을 만들어진 이 정책 위반자들도 결국은 자기들도 다 죽겠다고 돈이 있으니까 세금을 낼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서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신고를 하려 해도 신고를 못 한다. 금융위원장 같은 경우도 이제 세종시에 있는 주택을 팔아야 되는데 아, 그거를 부동산업자가 뭐 어쩌고저쩌고 가격을 이렇게 내라 해서 그렇게 했다고 이렇게 하는 뉴스를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기사가, 기자가 말을 하는, 그럼 한 나라의 정책 위반자들도 부동산 공인중개사 말을 들어서 부동산을 내놓고 말을 하냐? 이런 식이, 그런 식으로 이제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말에 참 공감이 돼요. 송나라 때 강앙이라는 사람이 있었대요. 이때 당앙이라는 사람이 재상이었대요. 재상이었는데 이 강앙이 엄청나게 포악했대요. 포악해가지고 자기 형을 왕이었는데 이 사람을 죽여버리고 자기가 이제 왕위를 찬탈했는데 우리 세조 같은 사람인데 포악이로 유명했대요. 그런데도 아 내가 이렇게 법을 세우고 뭐를 하는데 왜 내 유신이 내 말을 잘 안 들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당황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아, 이게, 강황이 지금까지 처형하고 사람 죽인 거는,
예? 나쁜 사람들만 죽였으니까 좋은 사람도 죽이라고. 예? 나쁘지 않고, 그러니까 자꾸 나쁜 놈 좋은 놈 이렇게 구별할 것 없이 그냥 사정 없이 죽여라. 차별 없이 그냥 구별 없이 죽여버려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광황이 나중에 이 사람을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법의 정신 같은 거는 일체 관계가 없고 그냥 법이 어떻게 먹혀들 것인가, 그 실효성 그것만을 생각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법의 정신이라는 걸 전혀 모르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관계를 꾸미고 그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광황을 그런 식으로 훈련을 시켰기 때문에 광황이 어떻게 되냐, 토사구팽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런 당황의 길을 세상 사람, 이 정책하는 사람들이 조심해야 된다. 예? 조심해야 된다. 이거예요. 법을 가지고 함부로 만지작, 만지작, 만지작.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법은. 함부로 건들면 안 된다. 왜 그러냐면요. 법은, 자, 법적 안정성. 예? 안정성이 아주 중요하잖아요. 예측 가능성, 예. 이거예요, 이게. 이게 법치국가예요, 법치국가. 법치국가다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무너져 버리면 법치 국가를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러죠? 그러니까 줬던 것도 법으로 줬던 것도 또 법을 만들어 가지고 뺏는다. 그거는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완전히 해체 버리는 거죠. 예. 그리고 자꾸 법을 누더기 법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할까, 법을 그냥 그야말로 그냥 난수표화 시켜 버리면 예측 가능성이 없고 법적 안정성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징벌만 가지고 자꾸 징벌하겠다. 안 들어? 말 안 들어? 그러면 맨날 망치로 두드리기만 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본인들이 그 두드린 망치를 가지고 본인들이 그 망치에 자기도 두드려 맞는다. 결국은 그렇게 된다. 라는 게 그게 역사가 가르쳐 주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징벌해 가지고 될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제발 좀 세법을 이제 만지작 만지작 하지 마라. 단순화 시켜라, 이거, 세법을. 그냥 단순화 시켜라. 거래세 화시키고, 양도소득세를 거래세 화시켜가지고 엄청 낮춰줘라, 이거요. 대신, 보유세는, 예? 중하게 높여라, 이거요. 이게 방향이다, 이거요. 그런데 이게 방향인데, 이 방향대로 안 하죠. 이거를 안 하고 이것만 자꾸 하려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스텝이 엉킬 대로 엉킨다 이거예요. 그리고 본인의 사심을, 결국은 이게 사심이 이쪽에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자꾸 감추려고 하다 보니까 대책을 자꾸 이상하게 내놓는 거죠. 내놓고 막 하는 것 같아도 들킨다 이겁니다. 결론은 들키잖아요. 근원이, 근본 목적이 화 이렇게 가는 것이 정책이 아니다는 그 뻔히 이제 알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사심을 그 감출 수가 없다라는 그 지경까지 왔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견월, 예? 망. 달을 보면, 달을 가리키면 손가락을 본다. 이렇게 이 말 고사성어거든요. 달을 가리키면 손가락을 본다. 제가 이제 유튜브를 찍는데, 여기가 이제 광고가 좀 많이 나온다고 그래요. 근데 제가 이 광고 나오는 거는 제가 조절하는 것도 아니고, 유튜브에서 자동적으로 알아서, 본인이 자동으로 알아서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제가 이 내용이 좋아서 보시는 분들은 내용을 보실 것이고, 내용도 보시면서 손가락도 어차피 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손가락도, 제 못난 손가락도 같이 좀 봐주세요. 예. 그렇게 아량을, 베푸시고, 또 그렇게 달을 보는데 이제 손가락 보는 거는 그 정도로 이제 내가 뭐 얻은 게 있으면 그만한 이제 내가 또 대가를 내놓는 거니까 그 자체가,
그런 식으로. 내가 이렇게 자꾸 유튜브, 내가 너 네 거 봐주는데 말이야, 이렇게. 어? 내가 너를 네 거 봐주잖아 하면 그게 이제 시혜를 주는 것처럼 하나, 그렇게 말씀하는 거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이게 손가락도 유양이면 같이 봐주셔라. 조금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안달리 아량을 베푸시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라이크, 구독 꾹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복 많이 받으실 겁니다. 건강하시고요.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